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후 5시경밖에 안 됐는데도 베란다가 어둑어둑합니다. 햇살이 없어가지고 베란다가 너무 어두워요. 을씨년스러워요. 이거 분갈이하고 막 흙만지고 하니까 손이 막 손끝이 시리네요. 저희 남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리대로 완전히 내놓질 못했어요. 주말에 비가 오고, 7, 80% 비가 오더라고요. 오고 또 일요일, 월요일 뭐 영하 2도, 3도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시래기 위에만 놓고 있는데, 이제 영하 2도 이렇게 되면 또 드려야 되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햇살이 없으니까 얘들이 이 풍로초가 꽃도 못 보여주고, 얘 꽃을 참 예쁘게 핫핑크한 그런 꽃을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벌써 분갈이 해준 지가 1년이 되었네요. 작년에 이 삼총사를 제가 키웠었어요. 근상 두 개. 얘는 반근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올려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받쳐놨죠.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심은. 이 아이만 살아남고, 제가 어디 다녀온 사이에 물말림으로 물이 말라서 소생을 못 시키고, 결국은 두 아이는 그냥 갔습니다. 근상으로 심은 아이. 그만큼 물을 말림이 심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올라와 있으면. 현재는 제가 이렇게 반근상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랑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죠. 이렇게 묵둥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겨울에 이렇게 근상으로 심는다고 이렇게 이끼로 감아가지고 지금 상태 괜찮죠? 구독자님 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줄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 생기수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 목대가. 그런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경 쓰고 물 관리도 잘하고, 근데 아직도 이제 이 이끼를 풀지는 못해요. 제가 언제 얘가 제대로 또 괜히 잘 자리 잡고 있는 아이, 이제 이끼 풀어가지고 또 힘들어할까봐 조금 더 좋은 날씨가 올 때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좀 나면 이 아이도 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열심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 아이, 감사합니다. 요 다육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작은 화분이고 또 반근상으로 심었고 또 일주일 1년이 분갈이 해준 지도 1년이 됐고 해서 자꾸 화엽이 많이 져요. 그래서 겸사겸사 털어서 조금 더 깊은 분으로 조금 더큰 분으로 또집뭐 2, 3일 이렇게 비우는 사이에 또물 말라서 돌아가실까 봐. 풍로초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쁜 야생화라 제가 분갈이도 해주고 살짝이 높은 분에다가 조금 더큰 분에다가 진짜 꽉 찼습니다. 이거 이 야생화가 굉장히 생명력이 좋잖아요. 삽목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게 줄기 뻗어나온 아이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삽목 이게 풍로초를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물 말림으로 보내가지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제 푼이 진짜 작죠. 이게 다육이 푼이에요. 그래서 조금 살짝이 큰 푼에다가 진짜 많이 컸어요. 건강해지고 제가 이거를 당근에서 완전히 그 여리여리한 그걸 8,000원에 그 다육 화분 약간 그 길쭉한 콩분 비슷한 데다가 심어서 그렇게 키운 다 베란다에서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풍로초에 관심이 있던 터라 제가 그걸 구해 와서 분갈이 해서 이렇게 키웠잖아요.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줄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 목대가 굉장히 굵어졌어요. 제가 터는 김에 완전히 한번 틀어볼까요? 이거 탈탈 터는 선수는 저기 사천에 계시는 꽃이 있는 친구님이 이 탈탈 뿌리 터는 선수입니다. 오늘 저도 한번 탈탈 털어봅니다.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죠. 굵어요. 실뿌리가 아니고 그 화분이 좁아서 그런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면 숯이 굉장히 많을 때는 중간에 중간중간이 좀 떼줘서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통풍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순치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더 건강해지고 또 숯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이 뽑아주면.
굉장히 많이 잘 자랐어요. 햇빛이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겨울에도 햇살이 올려는 너무 유독히 햇살이 부족했어요. 저희 집이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는데 햇살이 너무 겨울에 찌푸린 날씨가 많아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도 날씨가 너무 너무해요. 무슨 날씨가 봄날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흙은 야생화잖아요. 얘들이 어차피 막 완전히 상토에 심으면 안 되겠죠. 야생화는 야생화 시절에 얘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과 아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생화는 통풍도 잘 되는 곳에 살죠. 바람 좋은 곳에 살죠. 조금 척박해도 그런 곳에 살잖아요. 그래서 통풍과 배수는 기본으로 잡아주고요. 야생화를. 다육이도 자기가 살고 있던 자생지와 비슷한 환경을 맞춰주면 애들이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목대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또 그새 만져가지고 또이뚝 부러뜨린 뿌리 하나를 부러뜨렸네요. 아, 이거 뿌리를 하나 상처를 내거나 했을 경우에는 물 주는 것을 한 2, 3일 정도 조금 참았다가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뿌리에서 물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떼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줄기들, 이런 나온 줄기들을 자꾸 하엽이 생겨요. 이런 작은 줄기에서 하엽이 한정없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삽목을 해두고요. 듬성듬성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빡빡해요. 보세요. 수치 엄청 많죠? 하나하나가 가지잖아요. 이런 거 떼도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삽수가 생기잖아요. 우리 제라늄 삽수 삽목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수치를 좀 많이 뗐습니다. 떼면은 뗀 만큼 목대에 영양이 더갈수 있겠죠. 그래도 여기가 빡빡해요. 이게 새순 나올 철이라 조금 더 떼줘도 됩니다. 이렇게 순치고 하는 것을 막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근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숯을 쳐주고 순을 쳐주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 과감해야지만 아이들도 조금 수영도 예뻐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흙은 지금 밑에 배수층을 깔았습니다. 난석을 제가 깔았고요. 저는 거의 다육이도 콩분 외에는 거의 요런 콩분 외에는 거의 난석을 깔고 있습니다. 배수층으로. 흙은 산흙에다가 상토를 한50% 됐을까요? 산흙 배수 마사 성분이 많은 거칠은 그런 흙이에요. 그런 부엽토 흙이 아니라 제가 퍼온 흙은 약간 마사 성분이 많은 그런 흙이에요. 작년에 뒤산에 가서 끙끙거리며 떠왔죠. 그걸 오래 쓰고 있습니다. 두 봉지나 들고 왔잖아요. 그반 정도의 상토, 뭐 계피가루, 그리고 산흙을 떠왔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산흙은 소독이 안 되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상토들은 다 기본적인 소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흙은 소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판하는 그 토양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거 많이 안 씻어도 되거든요. 저는 조금씩 흙 배합할 때마다 조금 여기 한통 얻어가지고 지금 조금 남았어요. 보이죠? 후라단이라고 토양살충제 이랬습니다. 이걸 흙에 제가 뭐 그냥 볼에다가 흙을 섞어 쓰는데요. 조금 뭐한 숟가락 정도 그 정도 그냥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에 또 치중하다 보면 영양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 영양에는 그냥 제가 이 흙에는 이 흙에는 보면은 중간에 유박비료가 섞여 있어요. 하나씩 어쩌다가 하나씩 섞여 있어요. 배수에 치중하다 보면 영양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영양은 줘야 되겠고 해서 몇개 어쩌다가 하나씩 보일 정도로 그냥 섞어서 그냥 심어줍니다. 또 배수성이 좋아야 되는 것은 야생화든 우리 일반 화초든 거의 기본적으로 배수는 잡아줘야 될 사항이고요. 배수통풍은 어느 식물에게나 공통적인 것 같아요.
뿌리 안 다치게 가장자리 쪽으로 그걸 좀 집어넣어 주고요. 물을 주면 이게 물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상토가 떠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다육이 흙입니다. 이 다육이 흙도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냥 마사토를 옆에 있는 대로 그냥 마사토를 올리기도 하고 다육이 흙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목을 완전히 집어넣지 않았어요. 살짝이. 그래서 이 돌을 제가 작년처럼 똑같이 여기에 살짝이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이 잎들이 이제 막 흙에 많이 닿아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무름이나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짝 올려 심어서 또 근상의 욕심을 더 목대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데 이제 뿌리가 길지가 않아요. 목대는 굵은데 그래서 원래 좀 뿌리를 길게 키워서 약간 깊잖아요. 키워서 내년에는 근상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풍로초 분갈이 하나 했네요. 여름에 특히 이렇게 작은 분 쓰시는 분들은 물 말림 조심해야 돼요. 뿌리를 아까 작은 뿌리가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한 이틀이나 있다가 그때 저면관수로 물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토에다가 위에 그 제라늄 삽목 흙 있잖아요. 위에 살짝 덮어봤습니다. 삽목에 유용하다니까 다른 삽목둥이들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풍로초 삽목에도 사용해 봅니다. 안될거 없잖아요. 안될거 없죠? 이 조금 큰 아이는 혼자 이렇게 가지치기 뻗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 조금 혼자 크라고 혼자 심어주고 이렇게 작은 쌉수들은 한 번에 심어주겠습니다. 그때 하엽들만 살짝이 떼고요. 삽목이라고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해보는 거.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나서 가지게 되는 자신감.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거. 해보면 다 됩니다. 저도 초보입니다. 저라고 뭐 잘하는 거 없어요. 제라늄도 초보고. 아초 초보예요. 그냥 언제나 배우는. 늘 배우는 사람. 그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얘는 이렇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남의 말을 자꾸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내 지식이 아니고,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그 사람,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풍로초를 제가 작년에 처음 키워보잖아요. 근데 한해 키워보니까 제라늄도 그러고 키워보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근상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호기심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만 이렇게 주고 한 똑같이 한 요즘 같은 경우는 뭐한 열흘 동안만 촉촉하게 그렇다고 물에 푹 담궈두고 그러진 않아요. 약간 표면이 까실해진다 싶으면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한번 물쭉 돌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물 관리를 저는 다육이도 뿌리 내릴 때물 관리 그렇게 하거든요. 네, 뭐 방울복랑이나 이런 아이들 요요 요 아이 있죠? 요런 아이들 다 삽목에서 키운 아이들이잖아요. 늘 삽목에서 다 어떡하려고 또 느리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키울 수는 없어요. 손 보고 수영 잡고 하는 과정에 이런 겨순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겨순들을 버릴 수 없어요.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안 키우시는 분들이 또 이런 거또 키워보고 싶어 하셔요. 또 호기심도 생기고 하시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냥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또 식구 늘어났군. 뭐, 그렇게 늘여서 다 어떡하려느냐. 뭐, 이거는 제가 늘리고자 해서 늘리는 게 아니에요. 키워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버리지 못해요, 저는. 정말 다육이 입도 하나 못 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푹 놓쳐가지고 또, 주저리 주저리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그냥 뭐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